하이퍼링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. 하이퍼링크 예제 시트 클릭하시고요. 첫 번째, B2셀에 가셔서요. B2셀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조건부 1 예제 시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자 합니다. 클릭하신 다음 삽입에 가시면 하이퍼링크라고 있습니다. 클릭 한번 하시고요. 현재 문서에서 왼쪽에 현재 문서를 선택하시고요. 연결 대상에 현재 문서. 그 다음 저희는 클릭했을 때 조건부 1번 예제 시트로 이동하고자 합니다. 라고 조건부 1번 예제 클릭하시고요. 확인 버튼 누르시면 하이퍼링크를 설정하셨던 B2셀의 데이터가 색깔이 바뀌어져 있고요. 마우스로 클릭 한번 하시면 조건부 1번 예제 시트로 이동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두 번째요. 영진닷컴이라는 도형을 클릭하시면 인터넷에 영진닷컴 사이트가 연결되었으면 합니다. B4셀을 클릭하시고요. B4셀의 빗면 도형을 선택하시고요. 그 다음 우리 삽입에 하이퍼링크 이용하셔도 되고요.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하이퍼링크를 클릭하셔도 됩니다. 그 다음 이제는 현재 문서가 아니라 웹페이지로 이동하고자 합니다. 라고요. 기존 파일 웹페이지 선택하시고요. 오른쪽에 이제 아래 칸에 주소에다가 www. 그 다음 영진.com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.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아무 B셀 하나 클릭하신 다음에 B4셀에 입력된 빗면 도형의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놓으시면 마우스 포인트가 손 모양이 되고 조금 전에 입력하셨던 주소가 표시가 되어 있으실 거고요. 마우스 클릭하시면 인터넷상에 영진닷컴 사이트가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이퍼링크 보셨습니다.